자, 이 차량은 네, 마이바흐 S580입니다. 자, 이렇게 매장에서 막 출고하자마자 예, 제가 예, 어떤 회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,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대리를 해서 온 차량입니다. 예, 여기 주차장에 제가 지금 차 세워드리고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예. 매장에서 막 출고한 따끈따끈한 마이바흐입니다. 타고 오는데 아, 승차감이 또 S클래스하고 또 다른 맛이야. 돈이 참 좋습니다. 나는 BM 4시리즈만 타도 원이 없겠구만. 야, 이 회장님은 S580 마이바흐. 여기 실내입니다. 예, 앞에는 똑같습니다. 앞에는 벤츠 S클래스 신형이랑 예, 거의 비슷한데 뒤에 저기 무드등, 아, 앰비언트 라이트. 천장 아, 다 스웨이드네. 예, 재질이 다 스웨이드입니다. 이거. 예, 천장이랑 A필러 쪽이랑 다 스웨이드입니다. 자, 여기 뒷자리 공간. 예, 앞에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. 본네트에 예, 본네트 중앙에 예, 이렇게 크롬 라인이 예, 동그랗게 예, 솟아서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동그랗게 솟아가지고 네, 좀 느낌이 좀 특이하더라고. 도어 스커프. 뒷문. 이야. 벤츠가 이제 아우디 따라서 조명회사가 되나봐.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넣는다.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BM7 시리즈도 이쁘게 나왔던데 예, 뒤에 막 그 영화까지 볼 수 있는 큰 스크린도 있고 이쁩니다. 서민들은 죽으라고 이래도 예, 평생 이런 차 한번 못 타보고 예, 뒤지는 거죠 뭐. 예, 선택된 예, 자들만의 몫입니다. 20억, 30억짜리 로또나 걸리지 않는 한은 우리 서민들은 마이바흐를 못 타보고 죽겠죠. 자, 요 정도로 찍고 제가 여기를 대리를 해서 왔는데 그 주차장에 와서 그 주차 예, 하시는 분한테 팁을 만 원을 주시더라고. 그러면서 차는 또 저보고 세우래요. 예,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예, 차 세우고 관리하면서 관리비나 아니면 팁을 받는 건데 이 주차 하시는 분이 예,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비싼 차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주차를 해달래요. 그래서 어이 사장님이 팁은 사장님이 받으시고 왜 내 제가 주차를 해드리냐고 예, 웃으면서 그냥 하고 제가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.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.
예쁘네요. 자, 일단 요 정도로 찍겠습니다. 아이고,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자. 언제 뒤질지는 모르지만, 벤틀리, 로스로이스 뭐 그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, 야, 이 마이바 정도만 타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. 끝.